오늘은 우리 요루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온 거예요. 요루야, 인사해야지. 그동안 고마웠어, 다들. 건강하게 지내. 하나, 둘, 셋! 저번 주 내내 열감기에 시달려서 한동안 유치 안 해버렸네. 지금 몇 시야? 벌써 2시잖아! 병원에 잘렀다가 오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어.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애들이 날 반가워 하겠지? 얘들아 안녕. 아, 뭐야? 오늘도 아프다고 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늦게라도 왔네. 병원에 들렀다 왔는데 너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 근처랑 유치원이랑 거리가 좀 되잖아. 그래서 오늘은 좀 걸렸어. 하긴 얘네 집 유치원에서 멀긴 해. 야, 몸 괜찮냐? 이제 원래는 다 떨어졌는데 아직 기운이 좀 남아있어. 감기 기운이. 그거고 오늘 우리 뭐 하고 놀까? 글쎄. 오래성 만들고 놀까? 아, 그거 우리 아침 시간에 이미 했어. 맞아. 그래? 그럼 술래잡기 할까? 그것도 좀 전에 했는데. 그럼 숨바꼭질은? 그건 모래성 만들고 나서 했어. 뭐야, 나 빼고 다 했잖아. 그렇지만 네가 너무 늦게 왔잖아. 어쩔 수 맞아. 없다고. 맞아.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온 것도 아닌데. 아, 그럼 오랜만에 우리 소꿉놀이 할까? 아니, 그럼 우리 요루야, 오늘은 우리 할 만한 놀이도 다 했고 조금만 있으면 집 가는데, 그냥 쉬자. 우리도 힘들어. 그래. 그래. 오늘 내가 늦게 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. 어쩔 수 없지 뭐. 오늘도 즐겁게 잘 놀았나요? 아쉽지만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. 다들 가방 챙기고 조심히 집에 귀가하도록 해요. 네! 나왔어! 아, 빨리 집에 가서 액션 가면 봐야지. 나는 화장실 갔다 올게. 화장실이 급해. 마니아, 난 빨리 액션 가면 보러 가야 돼. 야, 너희들도 빨리 액션 가면 봐야 된다고. 오늘이 마지막 회야. 빨리 가야 돼, 난. 뭔 소리야? 짱구는 나오는데 왜 액션 가면만 종영이야? 와, 끝났다. 우와. 아빠 고고. 개운해. 자, 그럼 얘들아 이제 집에 가. 뭐야? 얘네 다 어디 갔어? 뭐? 집에 갔다고? 왜 나 놔두고 갔지? 뭐야? 나 빼고 진짜 자기들끼리 집에 가버렸잖아. 며칠 안 나왔다고 나를 잊어버린 건가?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. 우리 아들 새거지 참 잘하네. 요로 왔어? 다녀왔습니다. 요루야,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도 씻고 양치도 하고. 아유, 또 왜 집 오자마자 소파에 엎질러 있어?
너 그러다가 또 바깥에서 무쳐온 세균이 또 몸 아프게 한다.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요루야, 무슨 일 있었어? 아픈 동안 유치원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더니 아니 다녀와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무룩해? 친구들이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더 친해진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픈 동안 유치원에 못 갔잖아 내가. 그동안 나 없이 자기들끼리 놀면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.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. 그치만 오늘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또 집에 가버렸는걸? 친구들이 깜빡한 거겠지. 아이 그렇게 매일매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요루를 잊어버렸을 리가 있어? 그냥 잠깐 실수한 걸 거야. 지금 요루가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서 놀자고 하면 다들 한 걸음에 달려 나올걸? 정말 그럴까? 아이 그럼 한번 전화해봐 친구들한테. 그러면 태태기한테 먼저 걸어봐야겠다. 뚜뚜뚜뚜 따르릉 따르릉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요루야 왜? 나 오늘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? 아 요루야 야 시끄러 나 지금 회사일 때 바빠 빨리 끊어. 끊어. 뭐 태태기도 한 번씩 바쁘니까. 그러면 진흙대한테 걸어야지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나 요른데 오늘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? 안돼 나 지금 그 빨간 배 선생님 온단 말이야. 지금 숙제 중이야. 온다 그가 온다. 숙제 안 해. 진흙대는 공부하느라 또 바쁜가 보네. 그러면 맹구한테 전화 걸어야지. 맹구는 항상 한가하니까. 여보세요? 왜 그러냐? 맹구야 나 요른데 오늘 놀이터 가서 놀자. 너무 한가하잖아. 나올 수 있지? 난 바쁘다. 네가 왜 바빠? 넌 바쁜 거 하나도 없잖아. Say goodbye. 그런 게 없어! 분명히 나랑 놀기 싫어서 그러실 거야. 아닐 거야. 친구들이 다들 바쁜 일 있었나 보네. 마침 그렇게. 요루야 힘내. 기운내. 그럴 리 없다고. 왜 그렇게 안 가던 애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빠져. 이 배신자들 바보해. 다 바빠라고. 요루야. 아이고 요루루가 오늘 감기가 많이 괜찮아져서 유치원에 갔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네. 여보 나 회사 다녀왔어. 아이고 여보 왔어. 다녀왔어 리아야. 아유 근데 요루루는 어디 있어? 요루는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. 아유 오늘은 아마 못 볼지도 모르겠어. 아니 감기가 더 악화됐나?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좀 쌀쌀맞게 대하고 좀 요루를 피하고 안 놀아주고 그러나봐. 그래.
무슨 일일까? 정이야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이고, 출근 준비 다 했다. 아휴. 여보. 응. 이제 아침이니까 출근하고 해야겠지. 어, 그럼요. 출근할 시간이에요. 조심히 갔다 와요. 아, 그나저나 요루는 어디 갔어? 유치원 가야지. 어? 몰라. 유치원 안 간다던데. 뭐 어? 유치원을 안 간다고? 아, 요루야! 무슨 일이 있긴 하나 봐. 뭔가 뭔데? 우린 학교 가야지. 요루야, 유치원 가야지. 어, 어디 갔어? 어? 아, 여기 있다. 아, 요루야, 유치원 가야지. 왜 안 간다 그래? 어제는 유치원 가고 싶었다며. 됐어, 안 가. 아, 왜? 또 가면 자기들끼리 놀 거고, 집도 자기들끼리 갈 거고, 유치원 끝나고도 분명 자기들끼리 노느라 내 약속을 다 거절하는 걸 텐데. 안 가. 아니, 오해일 수도 있잖아. 유치원 가자, 요루야. 유치원은 가야지. 난 갈 거라고, 싫어. 아니, 가자. 싫어. 아휴, 얘가. 아휴, 어떡한다. 아휴, 어떡하나. 요루가 또 고집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꺾을 사람이 없는데. 아휴, 앞으로도 유치원을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? 아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창이나 보러 가야겠다. 아휴, 그러면은 오늘은 오징어도 사고 사과도 사야 되고 가자미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많네. 어머, 세상에. 이런, 이건 전부 다 알려야 해. 아줌마 안녕하세요. 어, 단지 엄마 왔어. 오늘 퇴근 아줌마 뭐 보고 계세요? 이거 봐봐. 어? 우리 마을에 유치원이 이렇게 들어온다네. 오, 유치원이 되게 좋아 보이네.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우리 마을에 없잖아. 너무 멀어가지고 애들이 힘들어했는데 말이야. 아줌마 잠깐만 비켜봐요. 아이. 나도 좀 보자. 아이, 요루야! 요루야! 아유. 요루야, 나오라고! 아, 여보. 얘가 안 나오네. 아이,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런다니까요. 걱정이구만, 걱정이야. 아이, 어쨌든, 어? 밥 차려놨으니까, 어? 나가서 먹어. 여보. 여보, 내가 아까 장 보러 가다가 이런 거 발견했는데 말이야. 아니, 뭔데? 자. 이것 좀 봐요. 이게 뭐야? 등록비도 이전 유치원보다 훨씬 싸고, 아이, 지어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고, 아이, 집이랑 완전 가까운 데다가, 아이, 엄청 좋다고. 암튼, 아이, 이참에 요루를 유치원에 옮길까요? 전단지에 보니까 유치원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네. 그러면은 여보랑 요루루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. 라봉 구독하기 부탁해요. 요루야, 아이, 얘가 또 옷장에 들어가 있어. 아유, 요루야. 요루야, 유치원 가자. 안 가. 아, 요루야, 그 유치원 말고 다른 유치원 가자. 다른 유치원? 그래. 아, 집 근처에 유치원 하나가 새로 지어졌는데 이제부터 거기에 다니는 거야. 어때? 좋아.
그럼 원래 다니던 유치원에 가서 일단은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내일부터 다른 유치원에 다니자, 알았지? 알겠어. 준비해, 유치원 갈 준비해. 요리야,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려도 괜찮겠어? 아무 기별도 없이. 그래서 지금 인사하러 가는 거잖아. 그리고 쟤네는 내가 없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걸? 아니겠지. 재태가 넌 여전히 못생겼다. 맞아, 너 진짜 못생겼어. 너 시끄럽게 돼도 되겠어 아주 그냥. 이제 들어갈까 요리야? 이제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야지. 어? 어이, 저 요르네 어머님 아니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유, 무슨 일로? 아, 그게... 야, 요르유! 요르유, 반갑다. 야, 왜 어제 왜 안 왔어? 같이 놀아야지! 그니까!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소꿉 놀이도 해줄 수 있다고! 맞아, 맞아. 그렇게 막 막숭이 또 자기 새끼를 막 꾸미는. 저 선생님, 아쉽게도 유루루가 오늘부터 유치원에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아요. 네? 네? 아, 오늘은 우리 요루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온 거예요. 요루야, 인사해야지. 그동안 고마웠어 다들. 건강하게 지내. 그래, 요리야, 가자, 이제. 가자. 고려가 난다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뭐지? 무슨 일이야, 이게? 요리가 어디 간 거야? 그러니까 말이야. 일단 나가서 작전회의다, 얘들아, 따라와. 그래. 요루야, 여기가 바로 네가 앞으로 다닐 유치원이야.